세상 모든 바이크 정보를 공유하는 게러지 바삐용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수가 아니고 일반인 아마추어입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그걸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작은 왜소한 라이더들이 키가 상대적으로 큰 덩치가 큰 라이더들과 비교했을 때 무릎을 꿇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린앵글을 적용을 해야만 꿇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 모터사이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키가 크면은 그만큼 체중이 많이 나가고 키가 적게 나가면 그만큼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보는데요. 물론 다리의 길이 또한 차이가 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사이클의 라이더의 무게가 적게 들어감으로써 서스펜션 세팅과 이런 지오메트리 관련해서 라이더에게 정확하게 피팅이 되지 않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지인 또한 키가 170cm 초반에 몸무게도 대략 60kg가 채 되지 않는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173에 100kg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같은 바이크를 탔을 때는 무릎도 쉽게 닿고 이런데 이상하게 그 지인이 타면은 무릎도 땅바닥에 잘 닿지도 않고 뱅킹을 더 줘야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이 하중, 체중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오메트리가 달라집니다. 서스펜션 구조상 탑승 라이더의 몸무게에 모터사이클의 운동 능력이 좌우가 되는데요. 세팅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터사이클의 기본 세팅이 그 해당 라이더, 키가 어느 정도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라이더한테 맞지 않고, 저 키가 크진 않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라이더가 그 바이크를 탔을 때는 어느 정도 세팅이 맞아떨어졌다. 프리로드의 문제, 서스펜션 세팅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의 서스펜션은 뭐 미들급 이상 바이크는 요즘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많은 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기 하중 설정, 프리로드라고 하죠. 초기 하중 설정과 그리고 컴프레션, 리바운딩, 요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가장 몸무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초기 하중 세팅, 프리로드 세팅인데 모터사이클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보이실 아 칠해야겠다. 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 서스펜션의 인너 튜브입니다. 실질적으로 모터사이클 앞 포크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인데 이 프리로드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아니면 좀더 좁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로드 세팅, 초기 하중 세팅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은 풀 그러니까 바텀 아웃을 하지만 이렇게 바텀 찍었다고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풀 브레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론트에 하중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뭐 요철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지났을 때 서스펜션이 무르게 세팅된 그런 결과로 인해 서스펜션 끝까지 들어가는 현상 쿡쿡 찍는 그걸 바텀 아웃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바텀 아웃이 들어간다 하면 그 서스펜션의 작동 범위가 굉장히 지금 초기 하중 설정 또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초기 하중 설정 프리로드를 그 체중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통은 모터사이클을 완전히 눕혔을 때는 서스펜션 이너포크가 최대한 뽑히지만 모터사이클을 똑바로 세는 경우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이더가 탑승하게 되면 보다 조금 더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의 그 범위가 초기 하중 세팅이 되는데 그 범위에서 바텀아웃 현상이 일어나면은 서스펜션 프리로드가 굉장히 무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탑승해 있는 라이더의 체중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스펜션 꼭지에 있는 프리로드 세팅하는 그 다이얼을 돌려서 프리로드를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모터사이클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의 서스펜션에 포함되어 있는 스프링의 장력은 체중 한 80에서 90kg 사이의 라이더에게 딱 맞는 스프링의 장력이 들어갑니다. 프리로드 조정으로도 벗어나는 그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라이더거나 보다 더 체중이 적게 나가는 라이더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교체를 해줘서 그 체중에 맞게끔 프리로드를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키가 좀 작거나 체중이 적게 나가는 라이더의 경우에는 로어링크, 뒤쪽에 로어링크를 장착을 하고, 프론트 서스펜션도 탑브릿지 위로 서스펜션이 위로 좀 올라오도록 프론트를 좀더 낮추는 세팅을 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텝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은 스텝 높이 또한, 보통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라이더들은 조금만 백스텝을 하더라도 무릎이 심하게 꺾이고 이래서 타기가 힘든데, 비교적 신장이 작은 라이더들께서는 백스텝을 많이 올리셔도,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유연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여유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니그립이 잘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이 허벅지로 니그립이 안 잡힌다면은 스텝을 좀 높여서 그 허벅지를 좀 높여줄 필요가 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이 좀 주소가 없는데 그런 자기 신장과 체중에 맞는 모터사이클 피팅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보면 리어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는 건 기본이고 텔레스코픽, 핸들 텔레스코픽 조정도 하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조정하죠. 등받이 그리고 밑에 방석 앞뒤 위치 뿐만 아니라 럼버 서포트하고 요추까지 조정을 합니다. 그만큼 내 운전하는데 딱 맞게끔 세팅을 하는데 모터사이클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왜? 자동차는 버튼만 누르면 쉽게 뭐 전동으로 되어 있는 차들은 핸들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럼버 그리고 척추 요추 보호까지 요추 보호대까지 전동으로 다 버튼 하나로만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세 조정을. 근데 모터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에 대해 그런 이제 자가 정비를 해보신 경험이 없거나 볼트를 푸는데 그에 맞는 소켓이나 렌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저스터블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나 벤치 가지고 집어서 볼트를 푼다 이 정도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이 발생하는 센터에 가서 공임을 주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모터사이클의 지오메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조정이 맞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선수가 운영하는 센터에 가서 비용을 피팅 비용을 주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탑승 인원의 하중에 대해서 보다 좀 여유 범위가 넓습니다만 그런 서스펜션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사실 하중에 따른 지오메트리 변화가 모터사이클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모터사이클은 탑승해 있는 라이더의 중량 변화로 인해서 모터사이클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BMW 어드방이나 일부 차종들 보면은 팬덤 했을 때 뒤쪽 서스펜션 프리로드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존재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뒤쪽에 하중이 실리게 되면 뒤에 서스펜션이 가라앉죠. 프론트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모터사이클의 지오메트리가 변화가 오는데 자, 이 모터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저렴한 형태 모형이다 보니까 프론트 서스펜션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자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모터사이클은 서스펜션이 이런 식으로 오프셋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진 않아요. 라이더가 일반적으로 프리로드 세팅이 잘못되든지 뒤에 탠덤을 했는 상황이 되면은 뒤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러면 모터사이클은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주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약간 뉘어 있는 서스펜션 각도가 뒤가 눌리면서 더 이렇게 바뀝니다. 프론트 포크의 각도가 이 정도라면은 뭐 쉽게 아메리칸 같은 느낌이겠죠. 서스펜션의 각도, 프론트 포크의 각도에 따라서 모터사이클의 핸들링 성향이 바뀝니다. 아, 이게 앞으로 뉘면 누울수록 직진 성향, 직진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코너를 돌았을 때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반대로 이 각도가 점점 서면 설수록 핸들링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직진 안정성이 다소 불안정해지고 이제 노면을 잘 타게 됩니다. 대신에 숏코너나 이런 곳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죠. 비교를 하자면 또 이런 거죠. 프론트 포크 위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프론트 포크 위치는 그대로 두대 뒤쪽만 과도하게 올린 그 우리 아시죠? VF 청룡 쇼바 튜닝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휠 베이스도 짧아 포크의 각도가 서게 됩니다. 점점 지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초기 하중 설정에 따라서 미세하게나마 휠 베이스도 변하고 프론트 포크의 각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의 하중을 정확하게 모터사이클에 입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예시 영상을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덜 실려있는 상태에서의 최대 누워있는 각도와 체중이 실어서 펜션이 어느 정도 눌려있는 상태에서의 최대 각도라는 차이가 납니다. 최대 각도는 이미 지금 풋페그에 닿아서 이만큼이 최대 각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중이 적게 받친 상태라면은 이보다 더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적용되는 하중이 가벼울수록 더 많이 누워야 다리가 짧거나 그리고 다리가 짧거나 서스펜션이 모터사이클 서스펜션이 덜 눌림으로 인해서 내 무릎이 노면에 닿기 위해서는 더 많이 누울 수밖에 없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허나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이 동일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은 세팅 조건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시 영상을 보셨다시피 모터사이클은 물론 다리의 길이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
이 모터사이클에 탑승하고 있는 라이더의 체중과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작은 린 앵글에서 무릎을 닫기란 다리 긴 사람이 장땡이긴 합니다. 보통 다리가 길면 키도 크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이 쉽게 무릎이 닿는 것도 사실이고요. 굳이 공도에서 무릎을 닿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나는 한번 닿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릎을 닿기 위해서는 모터사이클의 서스펜션 세팅과 서스펜션 높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많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통 160cm대인 라이더들이 리터를 타시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우링크와 병행해서 프론트 포크의 위치도 낮추고 그리고 프리로드 또한 조정을 해야 되겠죠. 프리로드가 적당하게 맞다면 서스펜션 높이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텝이 모터사이클의 지상목과 낮아지는 만큼 스텝이 노면에 쉽게 무릎이 닿기도 전에 스텝이 닿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조정을 하는 신장이나 키를 가지신 라이더께서는 스텝 위치 또한 일반적인 키 큰 라이더들은 탑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높이셔도 충분히 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스텝 높이도 많이 높이시면 높이실수록 니그립 잡기도 수월하겠죠. 주제를 던져주신 그 시청자분의 그 이후에 달았는 답글을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이런 말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을 쉽게 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은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심지어 저보다 모터사이클을 더 잘 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도에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고 멋진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잖아. 물론 과속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라면 숑카 알차 타봤으면은 그래도 계기판에 299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많은 분들이 299를 찍어보고 그 계기판에 찍히는 299에 대해서 갈망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한때 그랬었으니까 저는 한낱 부끄럼 없이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철이 들었다기보다 지금 나이를 들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일단은 그런 남자의 그런 도전적인 부분 나도 이런 거 해본 적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남들 무릎 꿇고 무릎 꿇는다는 게 뭔지 몰랐었을 때가 있었지만 막상 한번 해보고 이러니까 갈망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러 사진 찍히고 싶어서 막 우문댐 가보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공도에서 사실 무리한 뱅킹을 줘가면서 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린 앵글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트랙션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소한 그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트랙션 유지되고 오토바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암 트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뒤로는 가보진 못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저도 트랙을 자주 가보고 싶어요. 트랙에 한번 가봤지만 영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암 자이언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자이언트 코너가 굉장히 크죠. 거의 뭐 사이버 포뮬러에 보면은 막 그 코너가 딱 있는데 장엄합니다. 웅장해요 진짜. 거기를 한 150km 정도 돌아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천을 타고 갔는데 그 알천의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무르게 되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바텀아웃 찍기 직전인 상태, 바텀아웃 찍진 않았지만 바텀아웃 찍기 직전인 그 정도로 초기 하중 세팅이 무른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스텝에 그 페그가 갈리더라고요. 그 무릎을 모터사이클 리그립을 빡 주고 들어가서 코너를 들어갔는데 니슬라이더 부분이 갈리더라고요. 무릎을 살짝만 한 요만큼만 벌렸는데 쫙 탔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린 앵글 경험이었어요. 뭐 일단 그건 둘째치고 그 서킷 같은 경우에 일반 공도랑 비교하기 어렵죠. 아스팔트의 재질, 아스팔트의 입자 또한 굉장히 고르고 트랙션 유지가 트랙션을 정말 쉽게 뽑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면 상태입니다. 뱅킹도 공도에서는 간혹가다가 역뱅도 있거든요. 역뱅크. 역뱅크는 없고 거의 정뱅크, 역뱅크가 있긴 있구나. 있는데 그 자이언트에서는 정뱅크라서 정뱅크? 역뱅크였나?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폐쇄되어 있는 트랙 특성상 안전하기도 안전하고 날아가도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즐겁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설이 길었는데요. 라이더 체중에 대한 모터사이클은 라이더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피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이미 이 주제를 저에게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만, 세팅을 제대로 된 세팅을 의뢰를 하셨고 지금 본인께 맞도록 바이크를 다 피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뱅킹 할 때 무릎이 닿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참 저도 조금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부족한 영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